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난 것을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추석에는 보통 성묘를 가거나 집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설날의 명절식은 떡국이지만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입니다. 송편은 쌀가루로 반죽해서 핸녹두, 청태콩, 깨, 밤 등을 속에 넣어 둥글게 빚는 떡의 종류입니다. 송편 외에도 토란국, 화양적, 닭찜 등도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 추석 음식입니다. 명절식은 차례상에 올려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이 나눠 먹습니다.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요.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면서 조상들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추석 전통 놀이에는 강강술래, 씨름, 거북놀이 등 있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 너도 고향에 갈 거지? 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예요. 언니는요? 나는 지금 준비하고 바로 출발할 거야. 내일 길이 많이 막혀서 가기 힘들어. 너는 내일 차를 타면 힘들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기차를 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조심히 가요. 너도 조심히 와. 내일 봐. 기차를 타요. 고향에 가요. 부모님 생각을 해서 선물 들어요. 길이 막혀요. 친척, 가족 모여요. 서로 안부를 물어요.